지적 장애 학생들이 직업 체험 공간인 카페 형태로 상주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. 그동안 특수학교 직업 체험 시설은 일반인과 접촉이 적은 분야가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 문을 연 카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사회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 체험 기회를 갖게 됩니다. 경북교육청은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카페를 협동조합 형태의 정식 영업장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.